대구항공대대에서 코브라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지훈 준이입니다. 도약으로 컨바체 갑니다. 바로 도약으로. 네. 상기야 도약으로 바로 컨바체. 네. 마운트 아, 점검표인데 그 점검표에 나와 있는 그 절차대로 항공기를 점검도 하고 운용을 해야 네, 이상이 없기 때문에 물론 다 외우고 있지만 거의 점검표 다 외우고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혹시 모르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우고 있어도 하나하나 보면서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외워도 머리는 믿지 마라 이런 오히려 익숙해질수록 더 자만해지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예. 초보 운전자들이 오히려 사고를 덜 내잖아요. 아, 네. 운전을 많이 한다는데 사고를 많이 내고. 리아가 이거 잠깐만 좀 봐줘요. 한번 여기 한번 봐봐. 이거 슬리피지만큼 어긋난 것 같은데? 좀 어긋났지? 네. 그 검사관 불러가지고 다시 조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항공기마다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들이랑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연료량이랑 네. 이제 오일량 그거부터 네. 시작해서 다른 특이사항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꼼꼼하신 분입니다. 아, 네. 엔진 대표님이 하부 점검 완료. 엔진 컴파트먼트 체크, 클로즈 파우링, 공기 흡입구. 점검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네, 계속 물어보고. 네. 새는지 안 새는지 보려면은 네. 연결된 부위의 밑에를 만져보면 돼. 네. 연결된 부위 보여 있는지. 연결된 밑에. 네. 이게 연료인지 오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냄새를 맡아보면 되고. 네. 오일인지. 그 약간 좀 그냥 느끼한 냄새가 나면 연료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은 네. 오일. 오일. 조여져 있는 거랑 요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네. 안 보여. 아, 여기에 예. 딱 붙어버리면 안 보여. 아. 그래서 머리를 넣고 봐야 돼 이러고. 네 맞습니다. 아. 옛날에 한번 진짜 본 적 있어 여기에 들어간 거. 네. 기기님의 그 비행 실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유 원래부터 비행은 네. 전부터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네. 작년에 이제 또 그런 탑 펠리건을 또 이제 하시면서 네. 그런 기량까지 또 이제 확인할 네. 수 있는 그런 예, 좋은 기회를 또 이제 제가 예, 보게 돼가지고 네. 저도 되게 자랑스럽게 아. 예, 느낍니다. 네. 네네. 제 헬멧입니다. 헬멧 멋있는 것 같아요, 보통. 네? 아, 무겁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 하면은 목도 아프고. 야간 비행할 땐 여기다 또 MVG 장비를 또 끼기 때문에 한 1kg 정도 무게가 더 추가가 돼서 예, 목도 많이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많이 얻어졌습니까? 오늘 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네. 공중에서 조금 조종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 평상시 부는 수준의 바람보다 조금 더 부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예. 트러블이 없어가지고 예, 끝났네. 멀리서 오는 비행기가 잘 안 보이더라고. 예, 아까 전에 저도 보니까 멀리 쪽에 있는 항공기들은 가까이 쪽 와야지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차량 대기대 경례 중속 비행 끝 이상무 바로. 내일 이제 본행사가 계획돼 있는데 임무에 만들 계획하고 오늘 오후에는. 오늘 간 걸 바탕으로 위험 예지 훈련 한번 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중속! 중속!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이 없었으면 아마 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진짜 훌륭한 네, 파트너였습니다. 신문 뭔가 공이 있으신 거네요. 다행이네. 김신준이가 다 잘한 거에 저는 뒤에 앉아서 네. 같이 축하해줬을 뿐 좋은 서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센스가 남들보다 확실히 좀 더 뛰어나지 않았나. 흔히 뭐 조종사는 뭐 에어센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남들보다 좀 더 센스 있게 잘 판단하고 네,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시고 내일. 네, 내일이면 잘하시고. 네. 화이팅. 네. 화이팅 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모든 공격 헬기 조종사들의 꿈이 사실은 다 펠리건인데 네. 한 13년 전에 처음 코브라를 탔는데 그때 이제 제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TV를 보면서 이제 저희 부대 선배가 타펠리건이 됐었는데 당신도 저거 할 수 있는 날이 올까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나도 저게 꿈이고 모든 공격헬기 조종사들의 꿈인데 저게 내 꿈이 될까 싶다. 그냥 그러고 그냥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되니까 좀 감이 없다는 기분도 들었고 진짜 저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배 조종가분들이 많이 코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감사함 그리고 후배들이 응원해 줬던 그런 마음에 대한 그런 고마움 뛰어나서 됐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예,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뭐 누구누구를 이겨서 1등이 됐다라는 것보다는 아 내가 내 스스로 정했던 그 목표에 내가 도달했구나. 예. 제가 타는 코브라 항공기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헬기다 보니까 항공기가 폭이 엄청 좁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폭이 9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90cm 되는 이 안에서 항공기 조종, 항법, 교신, 사격 모든 거를 다 이 안에서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비행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여기 앞에 이렇게 걸집처럼 생긴 게 이게 로켓 발사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미사일 발사기인데 항공기 기수에 있는 기관총 이 세 가지 화기로 코브라가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지금은 적 전차뿐만 아니라
무인기 타격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해상 침투, 뭐 그런 해안 침투 작전에도 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이게 기계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감정 없이 비행을 타고 그냥 타고 정비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기를 탈 때마다 아, 메토기아 잘 부탁한다, 오늘도 같이 안전비행 잘 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은 좀 더 항공기에 애정을 갖게 되는 것 같고, 또 항공기에 애정이 생기면 몰랐던 결함이라든지 평소에 잘 보이지 않는 결함들도 발견할 수 있고, 네, 그래서 항공기에 더 정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정성을 드리면 정성을 드린 만큼 또 항공기가 보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기 김지윤 준이 어떤 분이신가요? 성격 빼고 다 좋습니다. 아, 성격 빼고 다 좋다. 네. 아, 성격은? 아, 김지윤 준이가 네. 후배로서 네. 책임감도 강하고 네. 최고, 지금도 이미 최고가 되어 있지만 네. 앞으로 더 나은 최고를 양성할 수 있는 네. 그런 훌륭한 기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성격은 어떠세요? 성격은 술을 잘 안 사줍니다. 김지윤 사랑해, 여보? 같은 중대원이자 같은 동료로서 네. 네, 상당히 비행 지식이 저희 대대로 손 꼽을 만큼 네. 네, 되게 능력이 출중하고 항상 자기 개발하는 동료인데, 그 중대 지금 제일 전투력이 네. 가장 강한 조종사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정조종사 자격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김지훈 준이한테 많이 조언을 얻고 네. 자격 받을 때도 많이 배워서 네. 항상 제가 많이 물어보고 네. 돈 받고 하는 입장입니다. 아, 이제 그 비행이 있는 조종사들은 아침에 이제 혈압 체크, 그 다음에 체온 측정을 하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서 그날 비행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강 기록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매일 출근하자마자 바로 해야 하는 일이군요? 네, 비행이 있는 조종사들은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없나요? 네, 현재 오늘 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저희 사무실이고, 이거는 저희 중대원들이 장난치려고요. 주모님. 수고. 네. 수고하셨습니까? 네. 하셨어?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조종사들이 근무하는 네. 그 사무실이고, 비행 사무실 답네요. 아, 그런가요? 헬리콥터도 뒤에 매달려 있고. 네. 저희 그 중대원 분들이 네, 조립해서 걸어놓은 겁니다. 들어갑시다. 네. 내려오십시오. 기상별이다. 네.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중앙기상은 대체로 맑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구동축 고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구동축 고장은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연결이 비행 중에 해제가 되는
해제가 되고 다시 연결되지 않는 그런 결함이 되겠고, 조종사 조치사항으로 주임무 조종사는 스로틀 컷업 한 상태에서 오토로테이션 실시하면 되겠고, 임무 조종사는 장애물 호착 및 착륙장 선정 두 번만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스로틀 오프를 안 하고 오토로테이션을 하면? 스로틀 오프를 안 하고 오토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엔진 과속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차례 전개대기 경례 주성 바로 안전수칙 안전수칙 하나 미리 배경을 준비한다 둘 달려들 수준한다 셋 제방 규정을 준수한다 넷 항상 조심한다 다섯 확인하고 점검한다 바로 안전대 하십시오 주성 대처 비행 앞두고 있을 때는 뭐 마음 같은 것도 다른 게 있나요? 일단은 비행이 있는 날은 행동할 때 하던 대로 행동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는 게 이게 좀 미신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일어나려고 할 때는 뭔가 안 하던 없었던 일들이 막 자꾸 생기고 그런 게 미신처럼 있는 게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하던 대로 네, 행동하던 대로 그렇게 습관 들였던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민지가 왔네. 여기 저 고양이가 저희 부대 마스코트입니다. 이거. 아 그래요? 민지야 이거. 이름이 뭐예요? 아 이름이 민지인데. 민지야? 네 낯선 사람 왔다고 도망가네요. 다 열어놨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랑 이제 산책을 나갔는데 제 앞으로 미군 헬기가 불시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봤던 그런 헬기의 모습 그리고 거기서 내렸던 조종사들의 모습 이런 게 어린 나이에 굉장히 머리에 크게 각인이 됐고 그게 계속 헬기 조종사의 꿈으로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종사의 꿈이 있었는데 군인이 된 계기는 그 전에 이제 병사로 복무를 하다가 제대를 했는데 다시 군인이 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러다 헬기 조종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고 찾아보던 그런 차에 아 이런 길이 있구나 라고 알게 됐고 그러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을까요? 군 생활하면서 위기의 순간이라든지 사실 위기의 순간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육군항공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조종사 교육을 받을 때 정말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각 과정을 통과하기조차가 너무 어려웠을 때 그때 정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조종사가 돼서 이제 부대에 온 이후에도 참 심리적 중압감도 왔었고 임무 자체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런 생활 자체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처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되는 과정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가 봐요. 일단 사실 사람이 날개가 없는 사람이 기계를 타고 날아다니는 일을 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과정인데 쉬울 수가 없겠죠.
13초. 이번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장 날카로운 칼날인 백구항공대대가 가장 중요한 사격에 있어서 전기전술을 쏟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거는 저 20mm 거폭탄입니다. 네, 사거리는 2000m이고 사격 저 속도는 분당 750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격하기 전에 그 전에 사격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적용을 할까, 새롭게 또 시도해야 할 것은 또 어떤 게 있을까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방금 마치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뭐 잘 하셨나요? 네, 잘 들어갔습니다. 만족스러우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저 오늘 첫 사격이었는데 나름 잘 돌아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바뀌었어. 처음 축 땡겨서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렸어. 그러니까 여기 바뀌었어. 아, 20mm면 따라하고 이렇게 퍼져가지고 위로 퍼져요? 네. 위로 퍼져? 그러면 밑으로 조준 나오신 거예요? 처음에 밑으로 조준 쏘다가 너무 또 핫한 나서 그냥 아예 그냥 끌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중반 이후부터 다 들어갔어요. 왜 나와서 보고 계신 거예요? 다른 조종사들이 어떻게 사격을 하는지 한번 참고를 해서 내가 사격할 때는 또 이런 방법을 해야 되겠다, 또 그런 좀 상황들도 도출을 하기 위해서 다른 조종사들이 쏘는 것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건사격 같은 경우에는 약 명중률이 한 80% 이상 나왔고, 그리고 라켓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90% 정도 명중을 했습니다. 역시 예상처럼 김준준이 사격은 타인원들보다는 조금 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물에 뭐 잘 맞았어요? 네, 잘 맞았습니다. 잘 맞긴 잘 맞았어요? 네. 아. 뭐 연습하고 연구한 만큼 더 많은 부분 조정하려고 했는데 생각한 것만큼 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안전하게 모두가 다 단결해서 안전하게 끝난 것에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새벽부터 고생 많이 하신 경비사분들께 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코브라 교관조종사 양성을 받고 있는데 교관조종사 양성을 다 받고 나면 제가 이제 후배 조종사들을 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훌륭한 조종사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또 그 조종사들이 본인이 조종관을 놓는 그 순간까지 안전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꿈입니다.